나 오빠 아니었음. 죽었을 거야. 그랬어? 오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아원 나갔을 때나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. 그땐 네가 어려서 그냥 오빠 따르나 보다 생각했었지. 오빠 고아원 나가고 내가 오빠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? 원장님은 오빠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. 연락처가 어딨니?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는데. 나 미국으로 입양돼서 맨날 구박만 받았어. 그 추운 겨울에 내가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맨발로 도망쳤다가 그래 차라리 죽자 하고 지하철 안은 헤매는데 그때 오빠가 계단에서 딱 내려오고 있는 거야. 그때 솔직히 난 넌 줄 못 알아봤었다. 삐쩍 마른 해골이 걸어오는데 완전 귀신인 줄 알았어. 해골이 입을 달싹달싹거리면서 오빠 이러는데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. 그때 생각하면 다혜 눈물 나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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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혜 울지 마. 오빠 나 오빠 없으면 죽어. 오빠 나 버리면 안 돼. 내가 왜 널 버려? 이 쪽배 같은 세상에 내 맘 다 보여줄 수 있는 여잔 너 하나뿐인데. 오빠 내 본명 금방석 비밀이다. 277 그럼. 아이고 우리 칠칠이.